아, 나 무서워. 일로 와, 빨리. 아, 무서워. 엄마, 우리 몇 층이야? 우리 3층. 친구도 주사 맞으러 가는구나. 할머니 몇 번 만났어요. 아, 그래. 얘는 주사 맞으러. 장난이잖아. 시도 말을 안 들어. 장난이잖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주사 이만한 거야, 되게. 아, 맞다. 장난이잖아. 후야, 안녕. 왔어? 어. 저희 들어가면은 이따만한 주사. 애들 다 맞았어. 정말 부담스러워. 너 맨날 아빠가 말하면 안 믿어? 진짜. 어, 이게 다 왔네. 어, 상대! 역시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아, 공주라고 다 달라붙는데. 다 지냈어? 그 안에 있어. 야니. 새학기를 맞이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감사해요, 진짜. 진짜 이런 거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해, 애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네네네. 애들은 성장과 발달을 하고 있죠. 애들 몸도 커지고 뇌가 커지면서 이제 그런 단계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걸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애들은 이제 환경이 막 급변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3월 달이 되면 뭐 이제 다니던 이제 유치원도 졸업하고 뭐 학교도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환경이 막 급변하고 주위의 친구들도 막 바뀌게 되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저 건강검진을 받고 네. 병이 좀 있거나 아픈 친구들, 스트레스 많은 친구들은 주사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예, 예.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나 그냥 주사 맞을래!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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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가 대표로 여섯 대 맞으면 되겠다. 자, 선생님,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자, 백점. 십자 만나는 데 있지, 이렇게. 여기 딱 올려놓고, 옷 좀 올리고. 내려오세요. 이거 리안이네. 머리 좀 해주세요. 예쁘게 사보세요. 그래. 4. 오케이. 요거? 9. 오케이. 요거는? 4. 요거는? 5. 요거? 2. 요거? 4. 4. 요거? 6. 아니, 옆에서 조용히 해. 어? 5. 5. 요거 앞으로 한마디로 하는 애는 다 주사실로 갈 거야. 알았지? 자, 준비됐지? 자, 오른쪽부터. 자, 이거. 비행기. 자, 인바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아, 이거 하면은 체지방 그거 나오는 거잖아. 체지방. 어, 이거 양말 벗고 하는 건가요? 진짜? 자, 우리 정한이 가자. 정한이, 정한이. 아, 전태. 안 좋아. 아, 아니, 몸이 망가져서 안 돼. 아이, 모든 사람이 너를 궁금해. 자, 올라가 봐. 자, 잡으세요. 체지방률이 제일 없을 것 같아. 자, 여기 잡으시고요. 야, 178인데 몸무게가 82.5야. 그쵸, 다 근육인 거. 이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량 쭉쭉 올라가는데? 귀하는 과체중 허약형이 있었는데 뭐야, 이거? 자, 비교해보죠. 야, 이거 말이 돼? 어? 야, 너는 다 지금 오바야. 23.8%에 축적비 1위 요즘 비만으로 판단된대. 아니, 저기 딱 기계 메뉴에 과체중 화약형이라고. 아니, 과체중 과약형이라고 화약형은 너무하지. 활동적인 걸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죠. 자, 이거 챙겨가지고 챙겨야죠. 아, 76.2인 거보다. 어, 요 정도면 뭐 괜찮네요. 자, 이제 검사는 다 끝났고요. 아, 그래요? 어... 자, 그럼. 그러면 한 명씩 우리가 한 명씩, 검사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찬영이. 아빠, 엄마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87이고요. 187. 엄마가 167 정도. 체성분은 굉장히 좋아요. 키는 지금 100명 중에 93등 정도 되는 키고. 93번째? 네. 아,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치면 3등인가 4등 정도? 7등인 거죠. 7등이. 네. 뒤에서부터 치면 7등. 네. 엄마 아빠의 키로 지금 예상되는 키는 183.5cm거든요. 딱 좋은데? 우선 성장 상태를 좀 보면요. 네. 남자애들 중에서
얘가 82등. 근데 체중은 93등. 체중은 체중은 너무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통통한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달력 나이보다 빨리 가면서 사춘기도 빨리 오고 성장도 빨리 끝나게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골연령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180.5cm라고 나오는데 계속 이 상태, 이 체형이 유지가 되면 175도 되기가 힘들어. 골고루 잘못,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양파. 고기만큼 채소를 먹어야 돼. 알았어? 그래야 키가 커. 고기는 요만큼, 채소는 이만큼. 쌈을 맛있겠지. 과일도 많이. 우리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부터 한번.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 감사합니다. 네. 시력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양쪽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은 안경 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식습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뚱뚱한 건 아니고. 펌프예요. 네. 자, 키 크러 가자. 오케이. 화이팅! 야,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 튼튼 캠프에 대비해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정말? 자, 조금 찍어. 좋아. 이렇게 채소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어때? 맛있지? 콩나물도, 키 크는 거. 콩나물도 먹어야 돼, 콩나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먹어야 크는 거야.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크는 겁니다. 자, 가야 돼. 그렇지. 좋아. 댄스 타임. 딱 서서. 그러면 어디서 배웠어? 아빠한테. 아빠 언제 가르쳐 줬어, 그런 거? 맨날 엄마랑 누나랑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아빠랑 둘이 먹는 게 좋아, 친구들이랑 먹는 게 좋아? 친구들. 야, 이 친구들이랑 먹는 거야? 알았어. 야, 같이 밥 먹으라고 하지 마. 나만 밥 먹잖아, 혼자. 너 좀 앞에 앉아 있어, 쓸쓸하게. 아빠. 미안아. 아빠 애 없잖아. 우린 하나 갖고 나눠 먹는 거야, 오케이? 고기. 고기 안 먹어. 왜? 이거 고기만큼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먹어? 응. 너 당근 먹을 수 있어? 응, 이렇게 쪼 이거 아이.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는 게. 요 요만큼만 하나만 주실래요? 당근? 너 그거 먹어야 돼. 나 이만큼 심어. 안 돼 안 돼. 일단 그거 하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 오케이. 빨리 먹어봐. 내 새끼 귀여워. 토끼 같아 우리 아들. 아이고 토끼. 잘하고 있어. 옳지, 잘하고 있어. 옳지, 옳지. 이제 날씬해질 거야. 그런 식으로 먹으면. 오, 잘했어. 가족별 맞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첫 번째 수업이 열릴 장소로 향합니다. 자, 탑시다. 오늘 첫 번째 튼튼 캠프의 선생님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 쇼트트랙 여자 1000m 금메달리스트 박승희 선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조혜리 선수입니다. 가서 빙상장. 자, 빙상장. 오, 야,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인가 보다. 아빠 빨리. 빨리 타고 싶어? 와, fantastic. 잘한다, 김민율. 잘한다, 김민율. 잘 간다, 김민율. 잘. 조심. 그렇지. 자, 조심.
들어왔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나도 넘어질 거야. 넘어져봐봐. 일어나고 나를 양쪽. 우와, 재밌다.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아빠 무서워. 자, 아빠 잡아. 자, 갈게. 천천히 가봐.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기처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뒤로 하면 안 돼. 조심하고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오, 다리 붙여야, 다리 벌어지면 안 돼. 안녕. 오른발 둘. 하나. 둘. 아, 무겁게. 천천히 하나. 앉아, 앉아야 될 거. 어? 못 걸어, 못 걸어.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아빠 손 잡아. 아니, 아빠가 손 잡아줄 거 앞에. 그래도 안 할 걸. 야,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씨. 앞으로. 아, 여기까지 아빠가 안고 갈게. 자, 봐봐. 아빠 손잡아, 아빠 손잡아, 아빠 손잡아. 놓지 마. 자, 이렇게 해봐. 자, 해봐. 재밌지? 앞으로 와봐, 앞으로. 아빠 손 잡고 있잖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어떻게 집에 가요? 어? 여기 앉아줄래? 스피드 스케이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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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힘차게. 됐다. 천천히, 천천히. 까부지 말고, 까부지 말고. 오, 훈 잘 타는데. 오. 오, 왜뜻이 오빠가 데려다 줄게. 이제 오빠한테 안겨. 오, 잠깐만, 지금. 피다, 날려, 날려. 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어. 야, 이상화 선수 왔다, 이상화 선수.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윤희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윤희야. 예. 인사해야지. 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어, 저기 여기 저 우리 저 박승희 선수, 여기 조혜리 선수. 야, 제가 저 러시아에서 이상호 선수한테 살짝 우리 애들 저 스케이팅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랬더니 흔쾌히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예. 보니까 어때, 찬영아? 좋아. 좋아? 좋아. 최고지, 좋아. 최고. 야. 은유야, 누군지 알겠어? 예뻐. 창피해, 스스로. 창피해, 창피해. 야, 후야. 보니까 어때? 누나들 보니까 어때? 언제부터 타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상화 선수 언제부터 탔습니까?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네. 늦은 게 아니네. 네, 늦은 게 아니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브라보! 안정환 선수. 예, 저 선수 축구 선수고 여기 이제 스케이트 선수들인데 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운동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적이 언제인지. 아, 뭐 제, 야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야. 너는 은퇴했지만 이렇게 오기까지 네. 얼마나 힘들었던 점이 많을까 물어보는 거잖아. 안정환 선수는 언제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항상 뭐 힘들었나요? 네. 아, 이게 저 금메달을 어떻게 땄어요? 자,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 그냥 손으로 딴 거야? 그냥 손으로 딴 거예요? 아, 스케이트 잘해가지고. 네, 잘해가지고 딴 거지. 맞아, 맞아. 정답이야. 우와, 진짜 금메달. 스케이트가 다르잖아. 찬영아, 일로 와. 하나, 일로 와. 만져볼 사람. 가서. 얘들아, 금메달 구경해. 야, 금메달이 저런. 아, 세 분 중에 한번 우리가 한번 살짝 시범을. 시범을. 아니, 얘들아, 앉아서 봐봐. 앉아서 봐야 돼. 스케이트. Go to the start. Go to the start. 자, 출발선, 출발선. 자, 가장 안쪽에 박승희 선수. 레디.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박승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김진표. 김진표 가고 있잖아요. 자, 유진 따라왔습니다. 자, 박승희 선수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진표. 유진. 한 바퀴 벌써 돌았어요. 한 바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야, 정말 잘 탄다. 만점됐어. 이제 만점됐어. 자, 자 이제. 나 좋은 거야? 한 분 10원 보여줬더니 다 붙는데? 자, 그러면.